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대손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 대손은 우리가 결산할 때 먼저 이제 개념이 나오죠. 자, 결산할 때 채권의 잔액에다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손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기존의 이제 대손충당금 잔액에 따라 금액이 플러스로 계산이 되면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더 설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에 대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죠. 자, 반면 이제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대손충당금 잔액이 너무 많은 상태, 근데 채권 잔액과 대손율에 대해서 설정할 금액은 그거보다 적은 금액,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충당금을 줄여라라고 해서 차변의 대손충당금을 이렇게 가져다 쓰면 대변에 생겼던 충당금은 반대편에서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대손충당금이 다시 되돌아 들어왔다라고 해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에 우리가 채권 잔액의 대손율을 적용해서 재무상태표 안에 전체 채권 중에 얼마만큼을 회수할 수 없다라고 미리미리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해 두는데요. 자, 이 설정된 금액과 함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게 뭐냐면, 자, 정말로 거래처가 파산을 한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 그 시간이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아요. 자, 여러 가지 대손 사유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처의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정 자산 하나가 더 이상 회수될 수 없다. 내가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권리는 자산으로도 넣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자산을 감소시켜서 소멸시키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자산 계정을 가져다 쓰면서 이제 미리 설정해 놨던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가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진행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상대방 회사가 파산했을 때 한꺼번에 모두 다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결산 때 대손 충당금을 마련해 둔다고 했었죠. 자, 이런 대손에 대해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번 강에서는 대손이 확정된 상황에 대해서 좀더 회계 처리 자세하게 볼 거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이제 저희가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을 보고 있는데, 그 당좌자산에서 배우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그리고 매출 채권까지 온 거고요. 매출 채권을 배우시면서 그 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손의 상황까지 연결해서 배웠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타 당좌자산이다라고 해서 이 당좌자산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을 이번 강에서 마저 보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번 강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드디어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 끝이 나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진작 가봤어야 했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 봤더니요. 김 대리, 지금 어딜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박 대리가. 그랬더니, 캐슬물산이 외상값 너무 안 줘요. 이거, 연락도 잘안 되고, 오늘 제가 직접 가봐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쪽에서, 김 대리님, 아직 소식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구나. 캐슬물산 어제 파산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떡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이제 회사 내에서 이런 대화 오가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대화 오가기 전에 이미 사실은 분위기나 이런 것들 다 알고, 김 대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캐슬물산에 외상으로 매출한 외상 매출금은 어떻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거쳐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죠. 자, 대손이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래처가 파산하는 상황을 얘기했었는데요. 자, 그거 말고도 있어요. 매출 채권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확실한 경우에, 즉 그런 경우는 앞에서 보셨던 파산, 부도가 났는데 6개월이 경과, 그다음 채권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시간, 소멸시효가 끝났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대손이 확정되는 상황으로 채권을 우리는 대손 처리하게 됩니다. 대손 처리할 당시 대손충당금 잔액이 존재해. 우리가 지난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대손충당금으로 그 대손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부족해. 없어. 그러면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겠죠. 다만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때그 계정이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를 하는 거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회사가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출채권이라는 자산이 사라진다고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럼 차변에 왜 사라졌는지를 얘기할 때 얘가 파산이 되는 거래처의 채권이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부도가 나서 6개월이 경과되었다. 그럼 대손사유구나. 대손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회사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금액이 있는지 보아라.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그 충당금으로 가져다 써라. 만약에 이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 부분은 대손상각비라고 해라. 자, 또 하나, 여기가 매출채권이 아니라 미수금이나 대여금일 경우에는 여기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불러라. 자, 관련된 예제를 하나 여러분들 책에는 없는데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외상 매출금 만 원이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대손을 처리하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12,000원이 있었던 상황이랑 3,000원이 있었던 상황이랑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자, 외상 매출금이 이제 더 이상 회수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만 원이 사라지죠. 자, 만 원이 사라질 때 기존에 대손충당금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12,000원이나 있는 거죠. 그럼 나는 12,000원을 다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회수하지 못하는 만 원만큼을 가져다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 만 원이 사라졌다. 대손충당금 만 원을 사용했다. 그럼 이렇게 만 원을 사용하면요. 이제 대손충당금이 12,000원 있었던 게 만 원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얼마 남아요? 2,000원 남죠. 자, 이 2,000원은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쭉 시간이 흘러서 이 회사 12월 31일 결산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또 외상 매출과 외상 매출금과 같은 이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회사만의 대손율을 설정하고 기존에 대손을 설정하기 전에 남아 있었던 대손 충당금을 차감해서 플러스는 대손상각비, 마이너스는 대손충당금 결산 회계 처리하라 그랬죠? 자, 이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서 바로 여기요.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는 12,000원이 아니라 이렇게 대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남게 되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만 남는 거다? 2,000원만 남아있다. 그래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은 2,000원만 차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 전 대손충당금이 3,000원 있을 때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만 원이 사라지는데 대손충당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얼마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3,000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가져다 썼어요. 근데 부족해. 차대변 밸런스가 안 맞아. 우리가 분개할 때 차대변 밸런스는 반드시 맞추라 그랬잖아요. 그럼 차변에 7,000원 부족하죠? 자, 이렇게 충당금을 다 가져다 썼음에도 부족하면 원래 원칙대로 가시면 돼요. 원래 원칙이 뭐예요? 돈 떼었으면 대손상각비죠. 자, 그래서 충당금 다 가져다 썼는데도 부족하면 대손상각비 나머지 7,000원을 쓰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볼게요.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중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10월 1일 거래처 A의 파산으로 받으러움 3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금액은 300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산으로 대손 처리를 할 때 우선적으로 대손 충당금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 그랬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쓰시고요. 차대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부족한 나머지는 뭘로 쓰시면 되겠다고요? 대손 상각비. 그래서 관련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보기에는 어떤 기업의 대손 관련 거래이다. 12월 31일 결산에 해당하는 기업이 결산일에 해당 기업이 수행해야 할 회계 처리의 대변 항목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 있었대요. 자, 그러면 나한테 물어본 건 12월 31일 날 결산일에 대변이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거든요. 자, 만약에
이 우리가 매출 채권 잔액에 대손율 곱하고 기존의 충당금을 차감해서 플러스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표기하는 거겠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에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대변에 나올 수 있는 계정은 사실 대손상각비나 외상 매출금은 될 수가 없더라. 결산일날 대변에 나올 수 있는 회계 처리는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 환입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아니면 4번 중에 정답이 나올 텐데요. 한번 볼게요.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12월 31일 결산일 문제인데 7월 1일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7월 1일 날은 어떤 상황이 있었나 봤더니 거래처의 도산으로 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이 되었대요. 그 얘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요. 6만 원. 자, 우리가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처리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보라고 했냐면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고요.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대손충당금을 먼저 가져다가 쓰십시오. 자, 근데 내가 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는 금액은 6만 원이잖아요. 기존에 10만 원 있었대요. 나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의 대손 충당금에다가 6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가져가서 쓰시면 회사에 남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4만 원. 결산일날 대손을 설정하기 전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4만 원. 12월 31일 기말 잔액이 500만 원. 이 500만 원의 대손율은 1%이다. 자, 그런데 기존에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해 주자. 자, 이렇게 500만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5만 원인가요? 5만 원에서 만 원의 대손충당, 아니, 4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시면 만 원이 나오겠고요. 만 원은 플러스 금액이기 때문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 나오겠죠. 자, 사실 금액으로만 보셔도 이미 만 원이 보기가 있는 건 4번밖에 없으니 정답은 4번일 테고요. 다시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보면 플러스 금액이 나왔을 때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3번 갑니다. 다음 보기는 2018년 기말 재무상태표의 일부이고요. 기말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를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료가 분명히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매출 채권 잔액의 1%만 곱하시고서 이걸 대손상각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푸는 거 아니겠죠? 제일 첫 번째 자료부터 볼게요. 2018년 기초에 대손충당금이 8만 원. 기중에 대손 발생액은 2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기중의 대손 발생액이 2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기중에 2만 원만큼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대손 충당금 잔액 8만 원 중에 2만 원을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2만 원 가져다 쓰자. 자, 이렇게 되면 채권 잔액 1000만 원에 1%의 대손율을 설정하는 10만 원에 기존에 남아있는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이더라? 6만 원. 자, 그래서 10만 원에 6만 원을 차감하시면 4만 원이 나오게 되죠. 4만 원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응용해 볼게요. 응용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회사가 기중에 대손이 발생한 게 2만 원이 아니라 얼마냐고 해보면 한 1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 지금 현재 10만 원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사라질 텐데 사라지는 대손 충당금은 현재 얼마밖에 없어요. 8만 원밖에 없죠. 그러면 2만 원의 부족한 부분은 뭐라고 불렀겠어요? 2만 원의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 이렇게 불렀겠죠. 자, 대손 상각비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 기말 결산 때 전체 채권 잔액의 1%를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빼려고 했는데 충당금 이미 지난번 대손 처리할 때 다 갖다 썼어. 남은 금액 없어요. 그럼 이대로 나오는 금액은 10만 원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 10만 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질문은 같아요. 기말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대손상각비는 얼마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대손이 확정될 때 만들어졌던 대손상각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일정 기간에 발생한 이런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고요. 결산 때 만들어진 비용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결국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12만 원의 대손상각비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손상각비를 물어보는 문제, 물론 여기 ERP 회계 2급이고 아직까지 이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막 물어보진 않아서 그냥 대손충당금 기존에 있었던 8만 원에 2만 원을 제외하고 6만 원 남은 상태에서 10만 원의 설정 대상 금액에서 6만 원을 빼서 4만 원이 정답이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결산에만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것처럼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정확하게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대손상각비는 결산할 때도 발생할 수 있지만 회계기간 중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 아주 아주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해서 기말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 금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수정 전 시산표상 대손충당금 잔액이 8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결산하기 직전에 회사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수정 전 시산표에 대손상각비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이 금액은 제로래요. 그 얘기가 혹시라도 회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중간에 회수할 수 없게 되어서 대손에 대한 확정 붕괴를 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있었지 여기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는 없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가 지금 대손 상각비를 만든 건 없고 충당금이 넘어온 건 현재 잔액 8만 원이고 기중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확정액 3만 원 있었대요. 자, 그 얘기는 대변에 매출 채권. 예, 괜히 지웠네. 그죠? 매출 채권 3만 원. 자,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가 쓰면 돼요. 3만 원. 자, 그렇게 되면 이 대손에 대해서 우리가 3만 원을 처리를 했는데 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기중의 매출 채권 대손의 확정액이 3만 원이다라고 하는 이 시점이랑 수정 전 시산표 상의 시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중의 대손 거래를 하게 되는 건 기중의 분계를 진행하고 전기를 하고 기중의 그 자료가 총계정 원장에 오고 이런 단계거든요. 얘가 지금 3번 단계예요. 수정 전 시산표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총계정 원장을 작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정 전 시산표를 보면 그 안에 대손 충당금이 8만 원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1번 상황이란 말이야.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회사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만큼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이 회사는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11만 원이었던 회사인 거예요.
갑자기 11만 원 어디서 튀어났냐고요? 여기죠. 자, 기초에 11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3번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대손 충당금이 3만 원만큼 쓰인 거예요. 그래서 수정 전 신한표상의 대손 충당금이 8만 원이 된 상태예요. 근데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수정 전 신한표상의 대손 충당금이 바로 여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8만 원에서 자꾸 3만 원을 빼서 5만 원이 남은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더라. 수정 전 시산표는 결산 직전에 나와 있는 충당금 잔액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대손에 대한 거래들을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금액으로 넘어온 것이다. 자, 그럼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 1000만 원에 대손율 1%를 곱하시면 10만 원이 되겠고요. 10만 원에서 지금 수정 전 시산표상의 8만 원을 제외하시면 우리가 추가로 설정할 대손 상각비는 2만 원이 된 겁니다. 자, 이걸 5만 원으로 정답을 체크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 전 시산표는 말 그대로 결산 직전의 시산표상을 얘기하는 것이며 기중의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확정액은 그 앞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잘 해석하기 위해서 그 전에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아, 이 회사는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11만 원 있었는데 중간에 3만 원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고 충당금이 8만 원 남았다는 얘기구나. 그럼 8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기말 채권 잔액에 비례해서 대손율 나온 거에 8만 원을 차감하면 2만 원만큼만 우리가 대손을 처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만 원 이런 결산 분계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웨이 강의 들으면서 한 두 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 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다. 그리고 단기 투자 자산의 단기 매매 증권,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그리고 매출 채권에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과 함께 뭐 대손 상각이라는 개념을 배우셨고요. 이제 기타의 당좌 자산이다 라고 해서 그 외적인 당좌 자산 항목들을 보려고 해요. 자, 미수금과 미수수익이라는 개념부터 볼 건데요. 서로 다른 개념이고요. 주의하실 점. 뒤에 미수수익, 수익으로 끝났다고 해서 손익계산서 수익이 아닙니다. 앞에 미수로 시작하고 있으면 자산이에요. 자, 아직 받지 못했지만 내가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미수금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외상으로 거래하거나 약속금을 취했을 경우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대변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를 매각했습니다.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입니다. 이 500만원짜리에 대해서 1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볼까요? 자, 차변에 1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는요, 200은 월말에 받기로 하고요, 200은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자, 200은 외상으로 하고 200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근데 저는 이걸 모두 다 뭐라고 썼다고요? 미수금으로 썼다고요. 네, 외상으로 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어음을 수취해도 이게 제품이나 상품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미수금이라는 채권 계정으로 통합해서 씁니다. 자, 이런 미수금에 대한 내용 차변에 자산의 권리가 생긴 걸 보셨고요. 미수수익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해서 듣고 오셨던 발생주의 개념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자, 발생주의 개념 때문에 뭐가 생겨난 거냐?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이 시점에 돈을 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점에서 12월 31일 회사의 결산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돈은 이쯤에서 다시 회수할 텐데 회수하는 날 돈의 원금과 함께 전체 이자도 이때 일괄적으로 다 받기로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앞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경과한 이 기간에 대해서 지금 받은 이자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있다 없다? 수령한 금액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된 만큼 회사는 수익에 대해서 이미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받진 못했지만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대변에 뭐 예를 들어 이자다라고 하면 이자와 관련해서 수익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는 걸 장부 안에 수익의 발생으로 써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 이와 관련해서 그럼 받은 돈이 있으면 현금이나 보통예금을 써주면 되겠지만 받은 돈은 전혀 없더더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쓰는 계정이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번 연도에 인식할 수익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4만 원이고 이 부분이 8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4만 원만큼 이자 수익에 4만 원만큼 미수 수익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그 시점에서 이자에 대한 회계 처리만 잠깐 참고로 보여드리면 차변에 그때 당시에 이제 다음 연도에 가서 받는 돈을 보면 받는 돈은 12를 받을 것이다. 자, 무엇을 받았어요? 이자 받았어요. 라고 할 때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데 자, 그 다음 연도도 이자 수익을 내가 받은 만큼을 다 인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실제로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 지금 그 받는 해의 기간에 해당되는 건, 그 기간에 발생한 건 8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2만 원을 받았는데 8만 원만 된다라는 건 뭐냐? 바로 앞에 있었던 이 미수 수익에 대해서 회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차변에 있었던 미수 수익을 대변으로 정리를 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해에 발생된 만큼만 각각 그 기간에 맞춰서 수익을 인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지만 받지 못했을 때 미수 수익으로 뒀다가 나중에 실제로 회수하면 그 미수 수익을 정리하는 형태로 갑니다. 자, 이런 미수 수익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수 수익에 대한 개념을 막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 뭔가 미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자산으로 보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선급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먼저 지급하다인데 선급금과 선급비용 엄격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엄연히 다른 내용. 선급금은 원재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재료와 같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 지급하다 그리고 금액, 돈을 지급하다. 예, 선급금이죠. 자, 이런 선급금으로 물건을 임도받기 전까지 지불한 계약금의 권리는 지급인에게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한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재료를 구매하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거래처에 전화를 했더니 거래처 혹시 물건 있어요? 라고 했더니 물건 우리도 주문해야 돼. 근데 주문할 거야? 라고 했더니 네, 저 주문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해주냐면 주문할 거면 그럼 계약금을 10%는 내줘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재료를 주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계약금의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냈죠. 얼마? 10만 원. 그래서 내가 현금 10만 원을 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죠. 내가 만약에 원재료를 사는 과정이면 원재료 10만 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아직 원재료가 안 왔기 때문에 대신 그 10만 원을 뭐라고 쓰냐면 먼저 지급한 돈 이렇게 써요. 자, 먼저 돈을 냈는데 왜 얘가 자산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 자산은 꼭 내가 뭔가 들어오고 가지고 있어야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선급금도 자산이다. 자, 이 선급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물건 사려고 계약금을 먼저 냈잖아요. 상대방이 물건을 구해준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물건을 못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내 권리가 있는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권리는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 거다? 내가 실제로 물건을 받아오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가 드디어 100만 원어치 다
들어왔다고 하면요. 이 100만 원어치 다 들어온 것 중에서 내가 주는 돈은 뭐를 빼고 지난번 먼저 지급했던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급금은 물건이 오기 전까지는 내 자산이었다가 실제로 물건이 오면 그때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선급비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급비용이다 라고 하면 먼저 지급한 비용이거든요. 계약금을 내는 거랑은 달라요. 자, 먼저 지급하는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험에 대해서 참 선급비용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험을 우리가 발생주의다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도 보험료 얘기했었는데 보통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보면은 1년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보험을 1년치를 납부하고 여기가 보험의 만기일이 되더라. 근데 문제는 모든 운전자들이 1월 1일 날 보험료를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그 차량을 구매한 날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 12월 31일 결산을 지나가게 되더라. 자, 결산을 지나갈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험료 12달치를 모두 다 한꺼번에 냈다고 해서 회사가 모든 비용을 다 당해 년도 손익계산서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만큼이냐라고 했을 때 당해 년도 12월 31일 결산까지는 4개월이 해당되고 내년도 8월 말일에 보험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대해선 8개월치만큼을 지불한 상태인 거다. 자, 이 부분을 차변에 회사의 회계 직원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보험료 쓰셨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 년도에 발생한 건 계속해서 보험료를 지킬 수 있지만 내년도 부분을 먼저 지급한 부분은 더 이상 당해 년도에 보험료라고 부를 수 없다. 자,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냐? 내년도 걸 먼저 지급했을 때는 먼저 지급한 보험료라는 비용입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급비용이라고 써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가게 되면 그 해에 보험료로 바꾸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선급비용으로 고쳐두셨다가 그 다음 연도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팔 비용으로 인식을 해준다. 자, 지금 지불하는 건 아니고 이미 옛날에 다 지불했기 때문에 작년에 선급비용으로 써줬던 부분을 내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비용에 대해서도 당해 년도에 해당하는 것만 인식을 하는 거지 내년도 걸 먼저 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선급비용이라고 하며 만약 극단적으로 내가 12월 31일까지만 보험을 적용받고 보험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가 나한테 돌려줄 돈이고 내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다 라고 해서 선급비용을 자산으로 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납세금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먼저 납부한 세금이거든요. 자, 회사가 세금을 신고하는 날짜에 먼저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려고 한 건 아닌데 상대방이 먼저 내주겠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원천징수다라고 해서 소득이 시작되는 그 구간에서 원천에서 세금이 징수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여러분들도 일반인들도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얻을 때죠.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자에 대해서 나의 통장에 이자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사실상 세금이 또 나가더라는 거죠. 자, 그 세금을 누가? 은행이 알아서 나 대신 먼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보다 먼저 가져간 이자라고 하는 선납세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법인세와 관련된 것도 있어요. 법인세 1월부터 12월 달까지 법인이에요.
이런 법인들이 12월 달에 영업을 끝내고 나서 다음 연도 3개월 이내에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서 이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법인세 신고 납부를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한다고 해서 이제 납부도 한 번만 하라고 하면 그때 납부해야 될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전년도에 냈던 금액이 있으면, 예를 들어 100을 작년에 냈었다 라고 하면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거, 절반에 해당하는 50을 다음 연도 지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이 지점에서 징수를 해서 가져가죠. 예, 돈 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간에 먼저 납부한 거예요. 예, 중간 예납한 경우에 법인세를 내긴 냈는데, 사실 아직 법인세가 확정이 되기도 전에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 딱 절반을 먼저 납부했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 절반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법인세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날짜보다 먼저 납부한 세금으로 이렇게 먼저 냈고요. 자, 만약 12월 31일 날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법인세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니까 법인세 120이 나왔더라 라고 하면, 이제 결산에 우린 어떤 회계 처리를 진행하냐면요, 법인세 비용이 차변에 법인세 비용이 120까지 나왔더라. 근데 120까지 나왔다고 120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먼저 중간에 먼저 납부했던 세금 있잖아요, 요 선납 세금에 대해서 내고 나머지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미지급 세금 70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선납세금이 왜 자산이냐 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 회사가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비용이 120인 줄 알았는데 중간에 먼저 납부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이 된 거야. 그러면 먼저 납부했던 금액 50이잖아요. 50인데 실제로 부담할 건 40밖에 안 돼. 그럼 회사가 10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종적인 법인세 계산을 했는데 법인세 낼 돈이 0원이라던가 아니면 적었을 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내 돈이다 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납부했을 때 상황은 자산으로 처리를 해놓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먼저 납부한 세금, 선납세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얘기를 들으셨고요. 사실 이제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선납세금이라는 표현을 보셨을 때 아, 이건 자산이야 라고 구분을 해줄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 고유의 사업 목적 이외의 자산을 판매했대요. 자, 고유 목적 사업 목적 이외의 자산이래요. 그럼 일반적 상거래 이외겠죠. 이외의 자산을 판매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우리 뭐라고 불러라? 바로 미수금이죠. 미수금. 자, 미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답을 분명히 체크했었는데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경우에 이렇게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외상 매출금은 일반적 상거래일 때 외상 매출금, 가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임시로 쓰는 계정, 아, 지급은 했는데 아직 잘 모르는 상태다라고 해서 임시로 쓰는 계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선급금은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보기의 내용을 회계 처리할 경우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거래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상품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했대요. 자,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는 상황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급금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 자료에서 당좌자산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당좌자산을 찾으러 갈 건데 우리 지금 보시면 토지는 유형자산, 미수금 기타의 당좌자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요. 자,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당좌자산 말고 재고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매도가능증권 있지만 이 매도가능증권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은 얘는 투자자산 쪽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무형자산, 단기매매증권, 받을어음 이렇게 당좌자산이 됩니다. 자, 자본금은 우리 자본금 어디에다 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본에 넣는 거죠. 자, 그러면 미수금 200, 단기매매증권 100, 받을어음 70 하면 370이 되겠죠. 370을 정답에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당좌 자산에서 단기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면서 단기 매매 증권만 언급했던 건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모두 다 투자 자산에 속한다 이 얘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 채무 증권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채무 증권, 즉 만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만기가 1년 이내가 되면 그때는 유동 자산의 당좌 자산 쪽으로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도 이렇게 기타의 당좌 자산으로 들어오기는 해요. 하지만 원래 원칙으로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요.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모두 투자 자산으로 보아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만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투자 자산입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 대손 상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이나 이런 채권들을 가져다 쓰시고 제일 첫 번째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충당금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대손 상각비라고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면 이 자리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기타 당좌 자산 배우셨고요. 미수금이라든가 미수수익, 미수로 시작하는 자산 계정 있었고요. 먼저 지급하다라고 하는 이 선급금과 선급비용 있었고요. 전납세금도 자산으로 처리하는 기타 당좌 자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제 참고. 시험에서는 사실 회계 2급에서 자주 언급은 되지 않지만 참고로 좀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 대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손을 설정하는 얘기도 했었고 확정하는 얘기도 했었고 회수하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 확정하는 얘기까지 했었잖아. 자, 내가 외상에 대해서 처리했던, 대손 처리했던 걸 다시 회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대손으로 처리했던 걸 회수했을 때, 대손으로 처리했던 거라는 건 외상 매출금이 이미 나가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을 때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당해 연도에 이런 회계 처리를 하고 똑같이 당해 연도에 대금을 회수했다면 차변에 받는 돈 쓰시고 대변으로는 이미 외상 매출금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변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다시 대손 충당금을 늘려주시고요. 대손 상각비 비용 처리했던 거는 취소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 이러한 회계 처리로 대손 처리가 전년도에 이미 이루어졌고 당해 연도로 넘어와서 회수했을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전년도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이런 걸 모두 다 작성하면서 대손상각비는 잉여금에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 따라서 당해년도에 전년도에 대손 처리한 걸 당해년도에 회수하게 되면 대변에는 그냥 모두 다 뭐라고 통일해서 쓰냐면 대손 충당금으로 통일해서 씁니다.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어떤 내용을 만난다면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다시 회수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당해 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걸 당해 년도에 회수한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없다. 대부분 이렇게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던 것을 우리가 당해 년도에 회수한다는 얘기가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대손 충당금만 다시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대손 충당금을 다시 늘려주면 된다라는 건요. 우리가 처음에 기초에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있었고 만약에 상대방이 대손에 대해서 파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손의 확정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만약 대손과 관련해서 다시 지금 이렇게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부분을 회수하였습니다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매출 채권의 대손율을 곱하고 기존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이렇게 오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갑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회계 2급이잖아요. 2급에서는 전계 대손 처리한 걸 당연히도 회수해서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다시 증가했던 상황은 아직은 안 물어본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줄어든 상황만 가지고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지를 보고서 우리가 결산 때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문제만 보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ERP 회계 1급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개념들까지 다시 또 추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뭐 지금 풀어봤던 문제도 너무 버거운데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하니까 아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편하게 이렇게 대손에 대해서 넘어가기는 사실 쉽진 않겠지만 나오는 문제는 정말 간단하죠. 채권 잔액에 대손율 곱하고 기존의 충당금 잔액을 뺐을 때 플러스니 그러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이 되었어. 그럴 때 대손 충당금을 가져다 쓰면 충당금 금액이 줄어들지. 그럼 줄어들고 나면 이번 연도 결산할 때 채권 잔액에 대손율 곱하고 마이너스 충당금 할 때 그 충당금 액수도 줄어든 금액, 줄어든 이후의 금액으로 반영해서 계산하면 되지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이제 뭐 사실은 자주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내용들을 더 접하시면서 더 많은 내용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당좌자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